셋. 안녕하세요. 최선영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 누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나, 우리의 비접음은 무엇인가, 예.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그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우와! 자, 먼저 유수포 유수님부터 하겠습니다. 유수 영역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네, 유수의 최애 점심 메뉴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냥 먹는 걸로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맞춰야 돼. 자, 좋아하는 점심이요? 난 정했습니다. 최애 점심 메뉴. 전 단호박 가겠습니다. 단호박? 저는 샐러드 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부대찌개. 아이고, 아쉬워.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가 부대찌개를 같이 먹은 적 있나? 없죠. 없죠. 한번 갑시다. 정말 아쉽네요. 네, 다음. 네, 다음 문제는, 아, 이거. 이것도 찍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유수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종은? 아, 이건 어떻게 하나?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전 고등어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고등어. 고양이 종류인가요? 고등어처럼 생긴 고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 브리티시 숏 헤어 가겠습니다. 브리티시 헤어. 자, 정답은? 네, 정답은 샴입니다. 와. 샴 하려고 했는데 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친근하대요. 근데 충분한 거에 안 좋아하잖아. 아, 근데 이제 그것도 고양이의 습성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좀 따뜻한 그렇지. 마음씨를 가졌다. 어허. 유수가 요즘 꽂혀있는 애창곡 한 소절은? 까꿍까꿍. 아니야. 넌 정말 못 말려. 뭐죠? 심해. 저는 아, 요즘 막 부르던 거 있었는데 악동 뮤지션의 어사놀사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정답 한번 발표해 봅시다. 심야행에 까꿍까꿍이 한 소절이긴 하죠. 그렇죠. 네. 까꿍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까꿍 아니고 가끔입니다. 예. 까꿍. 날 모든 게 무서워. 박현진 씨. 네. 저의 비접음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두둥. 현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기타 사진 개수는?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야, 저도 모르기 때문에. 기타 사진. 뭘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한 사진에 두 개가 들어있으면요? 그거 다 세야죠. 이걸 알 수 있나? 생각보다 적죠? 네. 네 개. 아, 세 개. 땡! 세 개. 아니야? 네. 자, 유수님. 일곱 개? 아, 정말 아쉽네요. 몇 개요? 아홉 개입니다. 아, 열 개는 안 돼. 근데 적은 뭐예요? 적죠. 아홉 개나 돼? 올릴 때마다 이거. 각기 사진으로 채울 수도 있어. 다음 문제. 현진이 최근, 제일 최근에 산 물건은 무엇일까? 지금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샀어요? 어제 뭐 하나 샀어요. 장을 봤어요. 냉동식품 쪽에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알려줄게. 정답! 정답! 만두! 아, 땡! 정답, 연어! 아이고, 땡! 연어? 정답! 용가리! 용가리! 땡! 비슷했어요? 아니,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다. 다음! 정답, 냉동볶음밥!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추셨으니까 와. 다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우와. 별다방에서 현진이 가장 자주 마시는 음료는? 땡카로. 정답!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단 유수님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해야 돼. 아, 유수님이 기회야. 아, 왜요? 했어. 아시잖아요. 띵, 똥, 띵, 띵. 나 해도 돼요? 자, 알아요? 5초 드릴게요. 5, 4, 오늘의 3. 커피, 아이스. 맞죠? 사이즈는? 그란데. 땡! 유수! 벤티. 땡! 진짜, 나 소용!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톨. 정답입니다. 아. 자, 끝났습니다. 방송이었네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드디어. 아, 그쵸. 자, 되게 기대되세요, 여러분. 소연이 가지고 있는 안경 개수는 이건 저도 모르는데, 대충. 일단 10개 넘는 거로. 말씀해 보십시오. 자, 박현진, 150개. 에? 아니요? 더 많다는 뉘앙스였어. 업다운. 다운. 유수. 네. 40. 오! 맞아요. 나에 맞아요.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너가 생각보다 키가 작다? 딱 하루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소연이 할 일은? 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방소연이 생각보다 이렇다. 해소년 멤버에게 밥 사기. 뭐요? 이거 또 맞출 수도 있는 건가?
유수. 네. 잠자기. 어 맞아요. 나에 대해 아는 게 뭐예요? 이제 알아. 자 다음 조현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좋아. 나 어, 이거 얼마 현진. 네. 타부할 때 미간 찌푸리면서 기타 소프 이마에 넣기. 이마에 넣기 뭐야? 아 그 이마에 넣었었지 그지. 그럼. 유수 씨한테 기대를 걸어봅니다. 매력 포인트?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소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등인 유수님에게 우리 소정의 박수를. 지금까지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소정이었습니다.